가장 중요한 거는 광주 518이 부분에 대해서 비하한 거, 전두환을 찬양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네. 하랬더니 핵심은 그거죠. 네.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사과 잡은 사지 사과 이 과일을 올렸다. 이거 사과 과일을 올렸다 이거예요. 이거는 음. 조롱을 하고 조롱이잖아요. 한마디로 조롱. 근데 이런 됐다. 사과할게. 사과 이런 식의 조롱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일베들이, 일베들이 하는 조롱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베들의 조롱. 1배씩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보세요. 옆에 도련님 복장을 한 석열이 형의 돌잔치 이러면서 써놓은 글도 보십시오. 돌잡이 시간에 석열이 형이 공부를 잘해길바라는 엄마는 석열아 연필 잡아 음. 외쳤어요. 외할머니는 부자가 되려면 석열아 돈 잡아 외쳤대요. 하지만 아가 때부터 먹성이 타고 나서 석열이 아가는 조금의 갈등도 없이 양손 가득 사과를 움켜쥐고 바로 입에 갖다 대는데 배어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석열이 형은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하면서 이거 웃는 모습. 완전히 사과라고 하니까 우리 사과 좋아해. 옛날부터 좋아했어. 이빙 이러면서 웃는 거죠. 먹고 사는 것에 진심. 이게 전형적인 일베식 조롱방법이잖아요. 네. 말장난이자. 네. 이걸 일베식 조롱방법이라고 제대로 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유감 표명을 하고 난 다, 다음에 밤에 이걸 올립니다. 사과는 개나저라 이거 아니야 이건.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일베식 표현들이 드러나는 게 경상도 사투리로요. 나랬네. 나래도. 얘. 우리 집 갱이는 인도 사가안 먹어. 너희는 추모라. 사과 처먹어라 이거야. 개 취급을 하고 일단 국민들을 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자기가 애완견처럼 국민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한뒤 아따 처먹어라. 나래는 여기서 뭐, 누, 뭐 누구예요? 방 방나래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나라도 나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 꽹이 괭이, 꽹이는 그 보통 그 고양이 말고양이를 말하는 거죠. 거죠. 예. 지금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 전두환이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억지로 했는데 그 사과도 진짜. 처음에는 해명을 했고 두 번째 사과도 사과가 아니라 해명이라 그래서 오히려 비판이 더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집에서 이런 걸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보니 이 손을 보니까 윤석열 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손은 아니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김건희 손인가요? 아니 아니 김건희 손도 아니고 남자 손인데 남자 손이긴 남자 손인데 윤석열 손 아니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해서 올렸는데 윤석열 캠프가 전부 다일베드림 모양이네요. 에,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캠프는 무슨 장해찬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일베들에 의해서 완전히 주창악돼 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나갈 나라는 일베 공화국인 거죠. 자 보세요. 일베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laughs> 오늘 또 해명을 했는지 아세요? 개에게 사과주는 사진은 재미로 한 겁니다. 야, 아니, 니들은 이게 재밌냐? 아니.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일배식이죠. 그렇죠. 일배가 자기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일배는 재미다. 우리 노는 거다. 어, 배설 일종의 배설이다. 우리는 그냥 농담이다. 심각하게 보지 마라. 이게 전형적인 일배식 해명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성 이 얘기가 권성동기거든요 네, 네. 권성동 역시도 일배더라 이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김재섭은 차반 이렇게 음. 얘기 안 하더라. 김재섭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거다. 뉴스 공장에서 이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김윤희는 또 뭐라고 하는 자로 거기다 되고. 김윤희는 누군가 와 가지고 간첩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면 그런 가정을 왜 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서 왜 그런 가정을 합니까? 어? 응? 이거 골린 사람이 세 작이다 이거지. <laughs> 그세 작들을 왜 만들어? 왜 이런 데 중요 이런 중요한 자리를 세작들한테 줘. 아, 이 개는 무슨 죄야? 이게 겁에 질려 있는 표정 보세요. 이런 개가 이런 표정이 나오면은 칭등한 표정이 아니야. 이 이게 뭐야 하는 표정이 되게 당황한 표정이요 되게 당황한 표정이죠. 네. 내가 우리 집에 바람이를 가끔 혼날 때가 있어요. 어? 아무데나 똥 싸놓고 이럴 때. 그럴 때 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요. 어? 음. 우리 아빠가 왜 저러지? 음. 화가 났나 봐. 되게 당황한, 당황한 표정이죠. 당황한 표정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표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laughs>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한 사람들을 전부 다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일배가 침투에 있는 침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캠프가 일배가 야, 일배예요, 아니면 일배. 캠프가 이런 걸 일배예요.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든 SNS든 그 후보자 본인의 허락받지 않고 이거 올립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니까 그 이걸 보고 아마 오케이 했겠죠. 근데 사고 방식 자체가 거기 그 동화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호남에 가지고사과하는 척했어? 이런 걸 보고 폐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서 단식농성하는 사람들 앞에서 폭식투쟁하고 이런 걸 보고 폐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저기. 그저 아버지네 그가 가지고 가서 취재하는거 보고 폐륜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보고 폐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막막 올라가느라고 네. 읽을 수가 없어.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인간이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김종배 선배가 진짜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MBC에서도. 근데 걷다 대고 인스타는 말이야. 그 어?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 10대들, 20대들 이렇게 재미있어 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재미냐고. 재미를 가지고 5.18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재미를 느끼겠다고요? 그거는 아니죠.